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읍 백안리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한테 오늘 토지매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일단은 영상 하단 물건 내역 참고하시고, 영상 초반 드론 촬영된 부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현장에서 딱히 뭐 보여드릴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요 토지 되겠고요. 우측에 지금 차량을 제가 지금 주차를 해놨는데, 4m 마을도로 포장은 돼 있으나, 예, 지금 바로 앞이 산책로이기 때문에 막다른 도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좋은 게 바로 앞에 산책로가 있다라는 거. 예, 여기 보시면 국유지 하천부지 있고요. 요 정면에는 한신아파트와 벽산 1, 2차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지금 현재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인근에 아파트 단지들이 좀더 들어올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예, 그리고 일단은 뭐 산책로 바로 앞에 있다라는 거 굉장히 큰 메리트죠. 이렇게 너무나 좋긴 하네요. 바로 우측에 이렇게 붙어 있는 토지고 현재는 밭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시면은 마을도로하고는 저기 뭐야 그게 고가 맞는데 요 산책로 도로에서는 좀 꺼져 있어요. 이렇게 예, 축복을 꺼져 있어서 주택은 저 안쪽으로 지시는 게 예,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면적이 상당해서 주택을 한뭐 못해도 한두 동은 여유롭게 건축이 가능한 네, 그런 면적을 좀 가지고 있네요. 요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빌라는 안 됩니다. 빌라는 허가가 안될것 같고요. 일반 단독주택, 2층 이하의 단독주택만 건축이 예,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건축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내집 지으실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주변 뭐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한 풍광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별도 그런 건 없고 그냥 실거주 양평읍 내 인근에 실거주하실 분들한테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차량으로 한뭐 2분? 예, 2분만 가면은 바로 양평읍 내입니다. 읍내고 요 앞에 왕복 2차선 도로 아 왕복 6차선으로 이제 확장이 되죠. 6차선 도로. 예, 중앙로가 인근에 바로 있고요. 바로 진짜 도보거리에 농민마트 있고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쾌적하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느 정도의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오늘은 그냥 뭐 토지매물이니까 제가 이렇게만 주변 한번 싹 훑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영상 초반 드론 촬영된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뭐 전봇대라든가 이런 거다 들어와 있고요. 예, 도로 밑으로 보니까 공사된 흔적을 보니까 상수도 오수건로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이쪽에 다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주변에 이렇게 좀 오래돼 보이는 연식 돼 보이는 주택들이 있고 굉장히 조용하긴 하네요. 이제 지금 깨를 다 수확을 하셔가지고 자, 지금은 무, 뭐파 이런 거 아직 좀 이렇게 예, 돼 있는 상태고요. 네, 뭐 이런 상태입니다. 계속 농사를 좀 지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놀리지 않고 계속 농사를 좀 지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만 나가면 바로 큰 대로변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네, 이런 모양의 토지입니다. 토지 모양도 이쁜 편입니다. 굉장히 이쁘고요. 일단은 산책로 앞에 있다라는 게 예,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큰 장점. 예, 그거 빼고는 뭐, 예, 뭐 그냥 뭐, 예, 벌들이 좀 있네요 여기. 예, 벌들이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굉장히 큰 벌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아무튼 요로 토지 되겠습니다. 뭐 문의 주시고 문의 주시면 제가 주소는 다 알려드릴 거니까 현장 와보셔서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주변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투자용으로 매입을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 지금 양평읍내 공흥리, 양근리, 백안리 뭐 이쪽으로 해서 땅값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막 1, 2년, 2, 3년 사이에 뭐한두배 정도가 다 올랐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저는 좀 상승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투자용으로 매입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지 매물이라서 이 정도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매물 예,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그럼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